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만나는 땡감으로 꽃감 만드는 법. 반건조 꽃감이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나 한번 가볼까요? 땡감, 대봉감 있잖아요. 그거를 한 빈을 샀거든요. 근데 보통 왜 한 팔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일은 아마도 빈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한 빈이 900파운드거든요. 근데 그 900파운드를 과일 도매시장에 가서 600불 주고 샀어요. 작년에는 제가 450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알이 조금 작은 것들도 있고 조금 덜 익은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우와,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세상에 씨알이 얼마나 굵고 좋은지, 그리고 또 딱 알맞게 너무 잘 익어서요. 막 색상이 너무너무 예쁜 주황색 있죠. 이야,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저희가 시골로 이사 온 지 지금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땡감, 대봉감을 한 빈을 사서 한번 말려봤어요. 왜냐면 저희 시골로 이사 온 우리 동네가 아주 명품 꽃감을 만드는데 최적의 조건이래요. 왜냐면 건조하기도 건조하지만, 비가 잘 안 오고 건조하지만, 영하로 살짝 내려갔다, 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갔다, 낮에는 또 따뜻하고, 요런 기후라서 꽃감이 너무너무 맛있게, 진짜 명품 꽃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꽃감을 말리는 거예요. 10월달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봉감, 그 큰 땡감 있죠. 그거를 한 빈을 사서 한번 말려봤어요. 와, 말려서 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맛을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사람들마다 막,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막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나도 와서 깎아줄게, 나도 와서 깎아줄게, 막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작년에 드셨던 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꽃감은 정말 처음 먹어봐, 그러면서 막 최고야 최고, 막 그러면서 엄지척 해주면서 폭풍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제가 막 너무 신이 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년 10월 11월이 되면 꽃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분들, 감사하게 고마운 이웃들과 나눠 먹자,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꽃감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답니다. 도매시장에서 저희 트럭에 이렇게 실어줄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아, 근데 집에 가지고 와 보니까 세상에 대봉감이 얼마나 많은지, 와, 이 깎을 일이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감을 샀다고 하니까 교수님 부부하고 또 냉동 사장님 부부하고 우리 육천 언니가 와서 깎아줄게, 그래서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다들 오셔서 같이 모여서 한번 꽃감 깎기를 해봤답니다. 작년에는 교수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네 명이서 이틀 동안 깎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금방 깎고 또 손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 나더라고요. 와서 도와주신 교수님 부부, 그리고 냉동 사장님 부부, 그리고 우리 육천 언니하고 형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먼저 대봉감을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 자체에 먼지가 되게 많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대봉감을 깨끗하게 다 닦아줘야 돼요. 꼬리 부분에 물수건을 딱 대고, 엄지손으로, 왼쪽 엄지손으로 딱 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닦으면 금방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렇게 다 닦고 난 다음에는 채칼 있잖아요. 근데 왜 양배추 샐러드 할 때 써는 그 민 채칼, 그걸로 꼭다리 부분을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껍질을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깎으면 되게 잘 깎아져요. 그 이렇게 채칼로 이제 꼭다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면 그 꼭다리 주위 부분을 한번 뺑돌려 이렇게 한번 그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깎고, 그리고 나서 그 꼭다리에서 앞쪽 있죠. 그 뾰족한 부분,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자로 계속 이렇게 깎아주면서 돌려주면 금방 깎아진답니다. 그렇게 다 깎았으면 이제 그 꽃감을 거는 거리에 같이 우리가 따라서 샀던 꽃감 꼬지가 있어요. 그 꼬지를 한쪽 면을 조금 이렇게 누른 듯 하면서 꼭지에다 이렇게 끼우고 나머지 한쪽을 살짝 당겨서 끼우면 손쉽게 끼워지거든요. 그렇게 꼭다리를 끼워서 이제 그 꽃감 꼬지에 갖다가 두 개씩 대칭되게, 꽃감 꼬지 하나에 한 10개씩 정도씩 꽂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칭되게 두 개씩 이렇게 걸어 놓으면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 신랑이 건조실을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먼지도 안 들어가게, 파리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공기는 잘 통하게 이렇게 건조실을 내 맘에 딱 맞게 잘 만들어줘서 여기다 이렇게 걸었답니다. 이제 얘네들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잘 말라가면서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가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멍얼진 것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듯 하면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망우리가 하나도 없이 말랑말랑하게 된 건 방건조로 딱 적당하게 마른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걷어와요. 이렇게 감 깎고 난 껍질도 영양분이 풍부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이 감 껍질에도 비타민C가 귤의 2배, 사과의 6배나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피로회복과 감기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꽃감 말리기 봉사해준 분들께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아침은 이렇게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소갈비, 돼지갈비도 제가 만들어서 대접했고요. 그리고 불핀 토록, 그것도 이제 한 접시 먹었고요. 소갈비하고 돼지갈비 영상은 제가 안 찍었네요. 막 빨리빨리 음식을 해서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영상은 없네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잠깐 하고 너무 즐거운 감 깎기를 했어요. 정말 감 깎기 도와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2주가 지나면 이렇게 반건조 상태로 다 마른 감들이 벌써 생겨요. 그러면 제가 걷어와서 혹시 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드라이기를 세게 틀고 먼지를 다 날리면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꼭다리를 다 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딱딱 눌러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지퍼백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이렇게 나란히 잘 넣어서 냉동에 보관한답니다. 그렇게 넣어서 보관하면 자리도 차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 냉동에 딱 넣자마자 얘네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얀 분이 막 나와요. 당분이. 와, 너무 신기해요. 정말 유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루가 밖에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게 붙어요. 냉동에 넣으면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그렇게 냉동에서 이제 진짜 명품 꽃감으로 탄생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맛있고 정말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명품 꽃감을 그렇게 보관했다가 1년 내내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들려서 이 명품 꽃감 맛을 봐야겠죠? 그쵸?
오셔서 드시면서 아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만 칭찬하시면 제가 막 드립니다. 저희 동네 근처 지나시는 분들 중에 짬 되시면 꼭 꽃감 맛보러 오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 깨끗하게 최고 맛있게 만들어진 명품 꽃감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오실 기회 있으신 분들 꼭 들려서 맛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자아자 파이팅!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날씨 쌀쌀해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